안녕하세요, 갓꼬리 소금입니다. 아이고, 제가 올라오자마자 한 50마리는 때려잡은 것 같아요. 장난이 아닙니다. 와, 여러분들 지금 지네들이 잡은 거 열심히 삶고 있죠. 여기도 삶고 있고, 여기도 삶고 있고, 여기도 지금 삶고 있고, 이건 두 군데에서 삶고 있죠. 아주 깔끔하게 삶고 있습니다. 저 또 왔네. 아, 아주 막 서너 마리씩 와버리네. 아이고 아이고, 놓쳤다. 어이씨. 이 말벌 잡은 걸 이게 제가 발로 깨서 죽이다 보니까 야 비린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. 근데 이 비린내에 또 말벌이 또 모이기도 해요. 못 잡은 줄 알았는데 잡았네. 그래서 포획기 옆에다가 말벌을 다 털어버립니다. 아이씨, 제 잡아갖고 한 걸 놓쳐버렸네. 아이씨. 하, 그래서 제가 금방 들어왔고요. 약 30분 전에 들어왔어요. 30분 전에 들어왔고, 와, 말벌이 너무 많았고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. 예, 저기만 많은 게 아니고 일단 요놈도 인자 잡힌 거잖아요. 요거 다 인자 잡힌 거예요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마리. 야는 아닌 것 같다. 야, 죽은 거 제가 가운데 올려놨다가 들어간 것 같아. 그리고 여기도 한 마리, 여기 두 마리. 그러면 세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11, 12, 13, 14, 15, 16. 제가 가운데 있는 거 싹 치워버렸거든요. 16, 여기가 4마리가 있어야 돼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는 아웃. 여기도 4마리가 있어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. 16, 17, 18, 19, 20. 총 20마리 잡았습니다. 지찐득이 갖고, 야 같은 경우는 장수말벌이죠. 장수말벌, 흑말벌, 털보말벌 합쳐서 총 20마리 잡았고요. 자, 그리고 포획기. 포획기에도 말벌이 들어와 있어요. 여기도 한 마리 들어와 있고, 여기도 한 마리 들어와 있고, 여기도 하나, 둘, 셋, 여기 세 마리 들어와 있고, 대형 포획기에 저 밑에 한 마리, 그 다음에 저 위에 한 마리, 두 마리 들어와 있고. 엄청나게 잡았습니다. 일단 제가 잡은 게 더 제일 많이 잡긴 했는데, 어찌됐건 제가 없는 동안에 지찐득이도 말벌을 많이 잡았고, 아이씨, 이 새끼 또 잡았고 날라가. 지찐득이도 좀 많이 잡았고, 그다음에 대형 말벌 포획기도 두 마리 잡았고, 소형 말벌 포획기도 한 마리 잡았고, 이제 또 한. 이 새끼 잡혔으면 도망가야지. 꿀벌한테 잡혔다가 다시 빠져나와가지고. 이게 흑말벌은 앉아서 채가는 게 좀 서툴러요. 이게 소문 앞에서 앉아서 채가는 게 서툴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소문 앞에서 잡으려다가 꿀벌한테 잡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, 흑말벌은.
근데 그에 비해서 털보 말벌은 앉아서 잡아가는 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. 그래서 벌들한테 잠깐 둘러싸여도 그걸 빠져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. 흑말벌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꿀벌을, 몸이 무거운 꿀벌을 한 번에 채갖고 가는 짓을 굉장히 잘해. 그건 잘하는 대신에 땅바닥에 앉아서 얘네들을 콕 집어갖고 가지는 못해요. 콕 집는 순간 벌들한테 애호 쌓여갖고 삶아져 버립니다. 근데 이 털보 말벌은 그게 없어요. 털보 말벌은 날라서 채가는 건 잘 못 채가요. 날라서 채가는 건 잘 못 채가는데 딱 앉아서 탁 물고 그냥 가버립니다. 그리고 벌들한테 애호 쌓여도 그걸 빠져나와요.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냐? 절대 도망을 안 갑니다. 반드시 한 마리 잡아갖고 가요. 이게 사냥 실력이 털보 말벌도 만만치 않은 사냥 실력을 갖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오전에 한 10시쯤에 엄청난 말벌이 왔을 텐데, 이제 제가 여기에 있지를 못하니까, 아우씨.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뭐, 그런다고 제가 앉아서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. 이건요. 털보 말벌 잡혔죠, 지금? 여기 잡혔죠? 못 빠져나와요. 잡힘과 동시에 얘네들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. 털보 말벌은. 앞다그라. 앞다그라. 자, 빠져나온 걸 제가 잡았고요. 흑말벌은 얘네들한테 걸리면 잘 도망을 못 가는데, 털보 말벌은 도망을 진짜 잘 갑니다. 장수 말벌 또 한 마리 왔죠? 어디 갔냐? 네. 뭐 어찌됐건 해보니까 요게 그나마 확률을 좀 높이는 길이다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건 일단 대형 말벌 포획기가 있는 곳, 이 얘기는 그늘이 있는 곳에 말벌 포획기가 있어야 된다, 이게 첫 번째예요. 그늘이 있는 곳에. 될 수 있으면 이런 어닝보다 이런 나무 아래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. 여기가 가장 늦게 해가 뜨죠. 두 마리 다 잡았어야 했는데 두 마리 다 잡았다. 이러네. 또 하나 있었는데. 자, 일단 말벌 포획기는 그늘이 있는 그늘 아래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된다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못 잡았네.
장소 말고 또 왔죠. 자, 저는 어차피 저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찐득이 앉을 거예요.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,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. 벌통에 앉으면 벌통 착살이지만, 뭐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장수말벌이 두 마리 들어와 있잖아요. 이게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흑말벌만 신경 쓰면 됩니다. 그늘이 있는 곳에 말벌포에 끼어 있어야 된다. 장수말벌. 애지간히 돌아다니네. 두 번째, 대형 말벌포끼가 그 자리, 그늘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, 대형 말벌포에끼 주변으로 소형 말벌포에끼를 포진해라. 그 다음에 세 번째, 우리 고가 현주님이 쓰는 지찐득이에 대패 삼겹살을 붙여서 이 말벌포에끼에 같이 올려놔라. 그래야 확률이 높아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늘이 있어야 되고 시원한 쪽이 좋습니다. 장수말벌도 꿀벌을 공격할 때 내 봉장에서 가장 시원한 벌통부터 공격을 시작을 해요. 그늘이 있고 시원한 벌통을 먼저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그늘은 뺄 수가 없어요. 어찌됐건 이번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성공했고, 우리 고가 현주님께서 쓰시는 지찐득이 활용법. 이 새끼 아직도 안 들어갔네. 지찐득이 활용법 잘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심심치 않은 재미를 본다. 내가 너를 왜 잡은 줄 아냐, 이 새끼야. 이 새끼들은 지 동료를 구하려는 습성이 있거든. 지 동료를 구하려는 습성이 장수말벌한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놀으라고. 그냥 붙어. 뭐 이 정도면 괜찮죠? 대형 말벌포획기도 두 마리 잡았고, 소형 말벌포획기도 장수 말벌도 잡고, 흑말벌. 또. 털보말벌도 잡았고, 이왕이면 벌통에 오지 않고 여기에 다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고.
아이씨 또 놓쳤네. 이게 잡을 수 있는 뭐 누가 뭐래도 필요가 없어요. 잡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줘라. 이게 정답인 것 같아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사양수를 조금씩 또 넣어야죠. 오늘 낮에 햇빛이 강했기 때문에 사양수를 조금씩 넣어서 또 유인이 되게끔. 아이씨,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네. 요놈이 그늘이 없죠. 이게 그늘이 없는데 여기가 말벌들의 길목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 놨는데 여기도 이제 말벌이 떼거지로 오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잡힙니다. 이 자리도 나중에 요거를 요 나무 밑으로 옮길 거예요. 요 거름 이제 배추 심을 거잖아요. 배추 심을 거니까 이 거름을 치울 겁니다. 밭에다 뿌리고 이 나무 밑으로 이 포획기를 옮길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해서 확률을 높이려고 생각 중이다.